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리 제1회 아트밸리에서 군악의장 페스티벌, 육군 전통 취타대, 육해공군 해병대 군악의장대, 또 28군 군악대까지 참가해 주시면서 농장하고 절도 있는 공연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년, 내후년 2회, 3회 군악의장 페스티벌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의 참 모습을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공연들로 여러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 이렇게 군악의장 페스티벌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아나운서 박정희고요. 그러면 28일부터 오늘까지 이곳 아트밸리 아산, 충무궁의 도시 아산에서 함께한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의 발자취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정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전 출연진과 또 축제를 위해 힘써 주신 아산시의 모든 관계자 또 우리 스태프 여러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군악 의장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소중한 아산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소중한 나에게도 오늘의 주인공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장군의 후예 글입니다. 소중한 충무공의 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 홍보 영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